안녕하세요. 해근TV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언박싱 해봐요. 언박싱. 이렇게 몇 가지 내일 어저께 가져왔는데, 그, 때 아니게 어저께 그, 옛날에 노빌리오, 저거, 루브라 있었잖아. 루비 있었잖아요. 루비. 루비인데 이게 그 꽃이 온다고 그랬는데, 올해 생각지도 않게 다 내보내고 꽃이 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문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다 보냈거든요. 그래서 몇 개 더 가지고 와봤어요. 그러면서 가져왔는데, 이거는 노빌리오 돈나펠 렌제라고요. 수아브 피치보이. 수아브 피치보이. 엥, 이렇게. 그래서 요거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큰데 벌브가 이렇게 굉장히 사탕만하게 큰 아이들이 있어요. 돈나팔렌젤이 섞여있는 아이들, 돈나팔렌젤이 워낙 명작이다 보니까 돈나팔렌젤이 섞여있는 아이들이 되게 꽃이 좋아요. 돈나팔렌젤 그 아말리에 그 코우주 하고요. 돈나팔 렌젤하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펴 있었죠. 펴었는데 커져요. 졌어요. 그리고 이거는 보면은 굉장히 커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근데 이게 지금 물이 빠짐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동그란 느낌이 아니고 길쭉한 막대사탕 이렇게 묶어 놓은 것처럼. 근데 물이 이렇게 빠져요. 여러분들도 초보자인 경우에는 물빠짐이 있으면 실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다시 차오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요것도 피웠거든요. 요것도 사진을 올려드릴게요. 자랑하는 겁니다. 요거는 그 포아나니 있죠. 포아나니 성별개체예요. 예. 예. 엔엘스 사이즈라는 것이 11, 12 이렇게 되는 거거든. 사이즈가 꽃이 상할까봐 이렇게 재놓고 제일 이렇게 재보는 거거든. 그렇게 이게 지금 조합은 나오니까 10cm 이상이라고 이게 다 적어놨거든요. 그리고 이건 선별개체인데 요거는 세벌브. 뻔하긴 원래 세벌브 30만원 이상인 거 아시잖아요? 30만원이요. 포아나니가 있고요. 노빌리오 누비. 지금 이게 다 올라와 있는데, 꽃인지, 벌브인지 몰라요. 이게 다, 어저께는 한 분이 이걸 35만원에 나갔는데, 다 가져갔어요. 여기, 요거는 이제, 요거는 확실하게 꽃이죠. 이게 노빌리오들을 이렇게 보면 처음에 꽃은 굉장히 약해요. 정말 이게 제가 꽃이 될까? 이렇게 약해 보여요. 또 꽃이 있는데 많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 저는 이제 다 잡았었는데 꽃이 안 나와 있으면 손이 아무래도 자유롭죠.
이렇게 세워버리면은 흔들리잖아요. 요 며칠 전에 꽃 나오는 거, 꽃 나왔어요. 나오네. 이러면서 다시 꽃이 올라오면은 물려드릴게요. 이랬잖아요. 그랬는데 걔가 갔어요. 처음 거래하신다고 구독자님이 요거 봐보세요. 예. 그래서 이것은 꽃이건, 이거는 확실하게 꽃이거든요. 근데 이거, 이런 애들은 꽃일지 아닐지 모르겠어요. 지금 꽃일 가능성은 크거든요. 노빌리오인데도 좀 늦게 나와요. 노빌리오는 와, 우씨. 으씨, 오! 두 군데 나와요. 이걸. 요렇게. 요거는 두 군데 나오거든요. 이렇게 손대면 좋진 않아. 이런데, 예, 여기까지 완벽하게 뿌리 돋아가지고, 이게, 가을쯤에 제가 이걸 다 판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건 두 군데 나오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고요. 요거는, 단단하게 한 군데, 이렇게 세웠고요. 요거는 홀리아오예요. 홀리아오 요거는 자 봐봐요. 요런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해요. 이거 옮겨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화분만 요쪽에 물이 많이 닿으니까 삭거든요. 이게 삭는다. 여기도 녹아내렸고 여기서도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도 나올 수 있어요. 도마리진 곳에. 꽃은 이거는 꽃대였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는 수태를 조금만 떼면서 모양을 잡아주면 돼요. 이걸 심을 때 요거를 조금 세워주셔야 돼요. 요거를. 카메라 조명이 너무 조금 들어가 있었네.
이제 뿌리가 돌았고 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포유하고가 제가 하나밖에 없었었거든요.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안 판다고 이렇게 불만이 많다면서 자랑만하지 말고 자랑만하지 말고 판매해 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사지는 않아요. 진짜 사실 분들은 조용히. 자, 원래 있던 분이라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누르면은 그게 몇 꼬집이 되겠냐 싶어도 달라요. 작년 루비 가져가신 분들 어떻게 되셨어요? 그래, 요 잎이 있어서 이렇게 걸리면은 요 잎이 없는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주면 되거든요. 이거는 몇 번 답변을 드렸지만은 그거 기호예요. 제가 반듯하게 수영을 잡아주는 기호기 때문에 안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크기 시작했어요. 꽃대 있는 데서도 여기에서도 나오고 여기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준비했어요. 네. 여기는 조금 과습을 탔지만은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는 홀야오 MC에요. 60만원이요. 노빌요 루비. 와우, 이걸 어떻게 하죠? 뗐어요. 여기에 나오는 요거를 방해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기울어졌다 싶으면 이렇게 꺼내면 돼요. 여기도 이파리가 그렇게 입장이 들어가서 죽어 있었죠. 이런 거는 그렇게 손질을 하실 때 과감하게 하시면 돼요. 또 지금 저 역시도 이거 하면서 달달달 떨고 있어요. 여기 이게 벌써 이게 누우니까 이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나서 여기서 그러면 계속 다른 데로 틀어져요. 그래서 최대한 세워주길. 이렇게 세웠어요.
이렇게 벌브가 많으면 아무래도 이제 벌브가 많으면 아무래도 키우면은 나중에 다 크고 좋지만은 벌브가 많으면 처음에는 좀 작아요. 둘넷 여섯 이게 나오고 있죠. 일곱 여덟 벌브죠. 요거까지 이렇게 하면은 요거 나오고 있어. 꽂힐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요거도 요건 다섯 발브인데 여기서 나오다가 한 군데 토마리 졌어요. 요거는 30만원이야. 요거는 30만원. 요거는 35만원이야. 벌브가 더 많아요. 그리고 요것도 요거는 꽃이 폈어요. 그러니까 꽃은 안 봐도 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꽃이 폴 필요는 없어요. 꽃이 있으니까 꽃은 35만원이야. 와, 이거는 꽃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아, 이거 꽃일 가능성이 큰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요거는 세 벌브에 30만원이야. 30만원만 할게요.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그 영민 오렌지가 폈어요. 영민 오렌지는, 예, 만원이야, 요거. 작아요. 꽃이 작고, 큰 데서, 이렇게 분주했나봐요. 그래가지고 많이 크고 있거든요. 만원이요. 영민오렌지. 요것도 영민오렌지 만원이요. 예. 꽃이 두 군데인데 진행이 두 군데라는 건데요. 그래, 이건 만원이에요. 꽃이 잘 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꽃이 피었죠. 옛날에 뭐 그린이라고 판매했던 그린이라고 판매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벌브가 둘, 넷, 여섯, 일곱 벌브예요. 이거는 35,000원이고요. 요 뒤에 거도 저것도 지금 꽃이 맺었는데 둘, 넷, 여섯, 일곱 벌브예요. 저것도 35,000원이요. 저거는 화포가 잡혀 있어서 될지 안 될지는 그 언제 필지 조금 있으면 피는데 몇 송이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한 송이고요. 네. 그래서 뭐 저번에 어저께도 말씀드렸어요. 뭐 이거 흉나는 6만원이고요 여기 있어요. 오늘 제가 못 올 것 같아서 일찍 나왔거든요. 꽃이 처음에 그린으로 펴서 화이트로 돼요. 세미알바죠. 오클랜드 그랜드라고. 네, 저기는 6벌브 7 둘, 넷, 여섯, 일곱 벌브. 요것도 일곱 벌브예요. 그래서 요거는 35,000원이에요. 요거는 포하나님 보세요. 포하나님. 11cm, 지금 NS 사이즈 11cm 이상이거든요. 예. 요거는 저기고요. 오크리아나, 아유, 루비, 저번에 루비 많이 판매했었잖아요. 다 판매되고, 여기도, 요거는 폴리아우, 60만원이요. 근데, 로빌리오 여기 있어요. 벌브 많은 거는 30만원이고, 35만원이고요. 네. 여기 있는 것도 지금 이거 꽃대인가 싶은데, 요거는 이렇게 벌브가 많아요. 둘, 넷, 여섯, 일곱 벌브예요. 이거는 요거는 45만원이요. 그 꽃대가 여러분 꽃대 나오네요 하고 했던 꽃대 나와 있는 거는 좀 어르신이 달라고 그래서 제 꽃대 없는 거는 30만원이에요. 그 꽃대 있는 건 좀 더 비싸 이랬는데 그거 꽃대 없는 거 달라고 하셔서 제가 꽃대 있는 거 보내드렸습니다. 예. 로빌리오, 로리하고, 잠깐만요. 로빌리오, 로리하고, 라파엘라요. 라파엘라. 이거 역시도 꽃이 잘 피는 애였어요. 둘, 넷, 여섯, 뭐. 칸으로 말하면 뭐 꽃대까지는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작년에 제가 재작년도 피웠고 작년도 피웠어요. 꽃을. 요거는 50만원이요.
요 워크리 하나 166 디포 바론 바론하고요. 페룰라 피코테 퍼펙션 블러쉬 실생이에요. 꽃 예쁘죠? 예, 실생 중에서 잘 피었다고 이거는 좀 합니다. 예. 또 어저께 내놨었죠? 60만원이요. 네. 예, 벌브당 30만원 한다고 해서 90만원인데, 예뻐요. 정말 정해와 됐고요. 그리고 렐리아 크리파타요. 렐리아 크리파타, 크리스파타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이게 큰 건데 겨우 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내놨었죠? 기꺼. 이거 작년에 3만원에 나가던데 35,000원 3만원에 나가던 건데 저 말이 헷갈려요. 요거 기꺼. 여기에 기꺼가 18,000원짜리 있어요. 여기 꽃대 두 대 이렇게 올라와 있죠? 기꺼. 그 다음에 예. 네. 해피필드 있습니다. 35,000원 네. 58,000원 두 가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나갔고요. 몇 개 남아 있습니다. 이 5만원 5만원, 웃긴 게 하나는 5만원. 그거, 복륜이죠. 이, 3만원짜리 있고요. 2만원짜리 있고요. 이상, 해그린TV였습니다.